대충 문지르지 말고 구석구석 잘 닦아. 왜? 최자두! 너 빨리 양치 안 해? 응? 어머나! 이게 뭔 소리야? 빨리. 아니 세상에! 이게 뭔 난리래니? 엄마! 저 그게... 이게 뭐야? 과일 주 아니야? 넋놓고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대걸레 안 가져와! 당신도 보고만 있지 말고 얼른 좀 닦아요! 알았어! 내가 못 살아 진짜! 아유, 이게 얼마짜리 소린데! 아빠! 잠깐만 엄마! 이건 내 잘못 아니야! 대걸레 꺼냈는데 지 혼자 떨어졌어! 요강에 발이 달렸냐! 지 혼자 떨어지게! 엄마! 진짜 대걸레만 살짝 꺼내려고 했단 말이야! 저기 민민 누나, 자두 누나 등 찢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자두 누나 등 튼튼해요.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마법의 손이라고. 마법의 손? 그래, 마법의 손. 마법과도 같은 마이너스의 손. 뭐만 만졌다 하면 그냥 밥살 내고 망가뜨리고. 저기 엄마. 비비야! 바로 깨진 조각 밟았잖아. 안돼, 비비야! 자두는 이 안에서 반성하고 있어. 싫어. 유출 생각은 안 하고 진짜. 있잖아 엄마, 나 별로 안 아픈데. 이따 언니랑 고무줄 놀이하고 놀기로 했단 말이야. 넌 이 와중에도 네 언니랑 놀고 싶다는 소리가 나오니? 엄마. 언니. 언니, 빵아지 인형 가져왔어. 추울 텐데 이거라도 안고 있어.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가라. 괜찮아, 엄마 잠깐 시장 갔어. 최미미. 아까 엄마가 분명히 경고했지. 엄마, 이 인형은 내가 전해줄 테니까 넌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엄마. 언니가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 언니, 우리 이거 사서 나눠 끼자. 근데 이런 건 친구끼리 끼는 거 아니야? 에이, 뭐 어때? 자매끼리도 우정이잖아. 와, 예쁘긴 하네. 엄마한테 들키기 전에 그냥 가라. 엄마 지금 집에 없어. 아빠랑 외출해서 늦게 온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오케이. 고! 야 누룽지, 이리 와서 돕는다 실시.
언니, 이제 눈사람 머리도 만들어야지. 안 돼, 아직 멀었어. 어? 무슨 눈사람을 만드는 건데? 돌돌이 눈사람! 돌돌이 뱃살, 삼겹살은 동네는 다 긁어도 모자라지. 만들고 싶은 눈사람은 다 만들어보는 거야. 신난다! 언니, 이거 완전 예술이야. 다음은 누굴 만들어볼까? 나도 눈사람 만들어주면 안 돼? 나도 내 눈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얼마든지. 아하! 미미야, 너 혹시 진짜 눈사람이 돼보고 싶지 않아? 뭐라고? 진짜 눈사람? 엄마. 뭐야? 너 왜 혼자 있어? 누나는 어쩌고? 미미 누나, 자두 누나랑 놀러 나갔어. 뭐? 이것들이 정말? 자두야! 미미야! 어, 참, 그냥 놔두자니까. 응? 미미야! 어? 어, 엄마, 아빠. 아유, 아니, 미미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미미가 눈사람 돼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만들어줬어. 아빠, 나 진짜 눈사람 같지? 근데 팔에 왜 감각이 없지? 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여보, 빨리 애부터 먼저 꺼냅시다. 여보, 이거 어떡해? 눈이 꽉꽉 얼었나 봐. 안 떨어져요. 선생님,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여기 얘요. 이게 대체 뭡니까? 최자두! 난 그렇게 추울 줄 모르고. 어떻게 추운 줄 몰라? 너 바보야! 저기, 여보. 그래요! 에? 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이라고요! 난 정말, 정말 나쁜 언니예요! 최자두! 더 이상은 안 참아! 이제 난 떠날 거야! 이곳에! 날 닫았던 세상을! 마이너스의 소녀는 이제 없다! 시원하구나! 폭풍아, 덤보라 쳐라! 어떤 규칙도 필요 없다! 난 이제 자유야! 주위 따위 두렵지 않으니까! 어디? 아이고, 다행히 열은 내렸네. 저기 엄마, 언니는? 아휴, 얜 아침부터 코빼기도 안 보여.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어? 같이야. 얘들아, 너네 혹시 자두 언니 못 봤니? 자두 누나? 아, 맞다! 저쪽 야산 오솔길로 혼자 올라가던데? 뭐? 야산? 이거 언니 발자국이다!
남기도 다 나았을 텐데 여긴 뭐하러 왔어? 어서 돌아가. 이성은 또 뭐고?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란다. 앞으로 난 계속 이곳에서 지낼 거야. 어? 말도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귀찮게 하지 말고 빨랑빨랑 가라. 언니, 이러지 말고 나랑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 난 절대로 안 돌아가. 조금은 외롭지만 이곳이 나한테 맞는 곳인 것 같아. 있잖아 언니, 이거 언니랑 나눠 끼려고 샀어. 뭐야 이건. 언니는 내 언니지만 좋은 친구이기도 한걸.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 그만해! 제발 좀 돌아가란 말이야. 나 아직도 모르겠어? 나랑 놀면 넌 항상 다치고 아팠잖아. 널 항상 파괴하는 날 더 이상 잡지 말아줘. 언니! 그래, 잘했어 제자도. 흔들리지 마. 언니! 나 그냥은 안 가! 언니랑 같이 돌아갈 거야! 내 이걸로 해서 당장 나가! 언니, 내가 다친 건 언니 탓이 아니야! 언니의 마법의 손 때문이잖아! 마법의 손? 일단 낫기만 해봐라. 다음 맛있다. 그러게 누룽지는 거기 뭐하러 따라갔어? 아휴, 내 팔자도 참. 엄마, 한 입만 더요. 언니, 우리 나가서 같이 눈사람 만들래? 오케이, 콜! 그러니까, 완전 웃기더라니까.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래, 그러자. 자주야, 우지야! 너희들 어디 가는 길이야? 학원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떡볶이 먹으려고. 나랑 같이 오락 안 할래? 요한 문방구에 새로 나온 게임 있는데 진짜 재밌대. 떠나가. 돈도 없는데 무슨. 아, 혹시 부글부글? 그거 진짜 재밌다던데. 민지, 너도 해봤어? 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자도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같이 가볼래? 한두 판만 하고 가자. 그래 뭐, 민지 네가 정 그렇다면. 부글부글이다! 민지야, 나랑 편 먹고 한판 같이 할까? 난 자두랑 하고 싶은데. 됐어, 난 이런 건 별로라. 재미도 없고 팔만 아프네. 에이! 난 이건 한 판 해야겠다. 난 이제 학원 갈 시간인데. 나도 가야 돼. 근데 자두는 아직 안 끝났나? 좋아 좋아. 자두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이제 학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최자도 오바는. 빨랑 가자, 우리 학원 늦겠어. 맞다, 너희들은 학원 가야 되지. 저기 민지야, 너 먼저 갈래? 난 한 판만 더 하고 갈게. 뭐? 혼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한 판만 더 하고 싶어서. 미안 미안. 알았어. 이따 집으로 전화할게. 그래. 이따 전화해. 딱 한 판만. 보충 수업까지 몇 시간을 한 거야, 진짜. 아, 배고프다. 어? 제자수! 내가 못 살아! 몇 판만 더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아휴, 용돈도 다 쓰고 이거 같군. 내 거야! 내 거야! 그게 내 거야! 시끄러! 나가서 놀아! 누나, 내 손인데 매미 누나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해!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게 왜 네 거야! 내가 저금통에 넣으려다가 흘린 거라고! 저금통? 애기야, 딱 500원만 꺼냈을게. 미안하다. 아니, 니네 집에도 안 갔으면 얘가 대체 어딜 갔대니? 동네방네 다 찾아봐도 없지 뭐냐. 저기 아줌마, 혹시 거긴 가보셨어요? 어디 말이야? 빨리! 더 빨리! 아, 그렇지! 아, 좋았어! 더 빨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그렇지! 한 번만 더 오락실 갔다가는 그 손모가지 다 뽀사질 줄 알아! 자두야, 많이 혼났어? 어젠 너희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저기 자두야, 우리 숙제 다 하고 떡볶이랑 튀김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뭐, 정말? 민지야, 그럼 떡볶이랑 튀김 사줬다고 치고 그 돈 그냥 다 빌려줘. 뭐? 이거 정말 너니까 말하는 건데, 어제 진짜 금메달 딸 뻔했었거든. 좀만 더 하면 금메달 딸 수 있어. 자두야, 너 진짜 왜 이래? 엄마한테 그렇게 혼나놓고 이러고 싶어? 진짜 딱 세 판, 아니 두 판만 하면. 다 내 잘못이야. 그날 오락하자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떡볶이나 먹고 갈까 그랬어. 민지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돈이나 꿔줘. 뭐라고? 너 진짜 이럴 거야? 나 절대로 빌려주지 않아. 짜증나게 진짜. 두세 판이면 된다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우정이 이 정도였어? 너도 지사해서 안 꾼다. 어? 아니, 조도 안 받는다 이제. 자두야, 어디가? 남이사. 자두야. 분명히 하나에 10원이니까 10개만 죽으면 한 판 할 수 있고, 20개면 두 판, 30개면 세 판. 자두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훈아. 자두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집 쓰레기통은 왜 뒤지고? 우리 집? 이럴 수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자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한 판만? 내가 왜 이러지? 안 돼! 계십니까? 누구세요? 이 녀석이 글쎄 경찰서에 와서는요 자기 좀 가둬달라고 난리를 쳐대는 통이에요. 뭐라고요? 너 또 무슨 사고를 쳤길래? 아, 사고 친 건 아니고요. 그냥 오락을 끊을 수가 없다면서 자기를 좀 감옥에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자도 너 엄마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너 일로 와놔! 내 이 녀석을 그냥.
달리고. 아, 아니, 잠깐 진정하시고요. 이런 중독 증세는 본인도 자제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제가 치료해줄 곳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로 한번 보내보시죠. 엄마, 아빠, 나 보내줘. 부탁이야. 나 정말로 고치고 싶어. 내 인생을 이대로 망칠 순 없다고. 아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글쎄다. 네가 가도 괜찮은 곳인지. 보내줘. 나 꼭 완치해서 돌아올 거야. 거기가 어딘지 알고 간다는 거야? 극기 훈련에 온 걸 환영한다. 약한 육체와 정체를 여기서 모두 바로잡고 강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난다. 모두 알겠나? 네! 좋다. 지금부터 극기 훈련을 시작한다. 모두들 준비됐나? 네! 준비됐습니다! 이상하네.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자, 다음은 우리 극기 훈련 코스의 꽃! 장애물 넘어 달리기를 시작하겠다. 자, 1초부터 준비한다. 각자 자리로! 모두 제자리에 출발! 뭐야? 저게 왜 여기 있어? 한번 해보자는 거냐? 좋아, 받아주겠어! 오 마이 갓! 좀만 더 빨리! 자두근, 괜찮은가? 분명 같이 뛰고 있었는데. 자두근,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없다, 없어. 뭐야,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자두야, 자두 너 얼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제 게임 따위는 생각도 안 나지? 자두근은 훌륭히 모든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정말 재밌었어. 이제 게임 따윈 생각도. 우리 딸 왜 그러니? 얘가 갑자기 왜 말이 없어? 그 녀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떨어뜨렸어.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말도 안 돼. 자두근 진정하게. 어쩔 수 없군.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너 요새 자두 본 적 있냐? 아니, 두째 언니 어디 산속 캠프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언제 올진 아무도 모른대. 비켜. 비키라고.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야. 멈췄다. 이제 그만 가자, 자두야. 다 된 거지? 엄마! 따봉! 그 뒤로 오락 따위? 해! 됐다 그래!
정말 일주일이나 갔다 와. 왜 할머니가 아프신데 어떡해. 그럼 엄마 없이 우리끼리 밥 해먹고 그래야 돼? 아빠 있잖아. 당신! 내가 참 안 떨어지는 발걸음 하는 거 알지요? 애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장모님 간호나 잘해드려. 아이고, 제일로 못 믿어온 양반이 말은 잘하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협력 안 할까봐?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당신 몸도 잘 챙기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당신 좀 철든 것 같아.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알았지? 엄마! 그래, 우리 애기! 엄마! 갔다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 애기야, 연기 잘했어. 몇 시까지 TV 볼 거야? 시간 따위를 왜 정해? 지쳐 잠들 때까지 봐야지. 이런, 밤늦게 TV 보면서 먹을 간식이 없군. 좋았어, 엄마가 준 돈으로 먹을 걸 사러 가자. 예! 아빠, 우리 마트 갔다 올게요. 어? 오랜만에 동창 녀석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볼까나? 예! 예! 너무 많이 산 거 아닐까? 귀찮게 뭘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많다. 잔말 말고 어서 냉장고에 쑤셔넣자. 근데 과자도 냉장고에 넣어? 차게서 먹으면 맛있잖아. 오늘 먹을 거 빼고 전부 냉장고에 넣는다. 실시! 예스! 다친 것 같은데. 좋았어! 이제 TV 앞으로! 에이, 정말 괜찮다. 어? 벌써 다 모셨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언니, 언니! 큰일 났어! 이리 와봐! 왜? 지금 한창 재밌는데! 빨리! 빨리 와봐! 아, 진짜 왜? 아, 저것 좀 봐! 응? 고장 났나 봐! 이제 어떻게, 언니? 엄마 오면 우리는 왔지? 이, 침착해! 방금 전에 열린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소리도 나고 이상하잖아. 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들어오시면 고쳐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건배!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집사람 때문에 난 이만 가봐야겠어. 자네는 안 가나? 안 가긴, 나도 이만 가봐야지. 자네 집이 어느 방향이었더라?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 누가 집에 간댔나? 2차 가야지, 2차! 에? 2차는 내가 쏜다. 아, 야, 잠깐만, 야, 야, 야! 아이고, 배야. 누나, 나 배고파. 그래, 먹은 거 다 싸서 배도 고프고 오늘은 제대로 밥 차려 먹자. 아빠 어제 새벽에 들어왔었나 본데? 냉장고 이 지경인데 모르고 그냥 간 거야? 냄새! 다 상한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김치는 먹어도 되고. 여기 계란 있다. 좋아, 시작해 볼까? 응, 응. 기름은 바깥까지 골고루 잘 뿌려야 안 타. 살살 둘러봐.
바깥까지 골고루. 벌써 잠들었나? 오늘은 2차 안 갈 거야? 나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 그래. 우리 딸들, 아빠가 맛있는 치킨 사가지고 들어갈게. 좀만 기다려요. 아무도 없나 보군. 아유, 이게 뭐지? 아니, 뭐가 이렇게 더러워? 건질만한 건 있으려나?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이 있었나?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야? 아빠, 우리 주아 보낼 거 내놔. 다행히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요. 아유, 다행이네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그동안 엄마 없어서 힘들었지. 그래서 엄마가 곶감 좀 가져왔단다. 그게 어딨더라. 여기 있네. 얘들아, 어서 나와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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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희들 도대체 아줌마 아줌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아저씨 출발이요. 봐봐 빨리요. 아무튼 요즘 저 두둥놈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거든요. 정말이지 별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 예. 한강에 시계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얘들아, 용돈 받아라. 어이, 뭔 놈의 용돈 날은 이리도 빨리 오는지 참. 다음 용돈까지 절대 가불 같은 거 없는 줄 알지? 아껴들 써. 예! 내 뱃속아, 그동안 많이 굶주렸지. 내일은 내가 떡볶이 아이스크림까지 꽉꽉 채워줄게. 나는 전이집에도 머리핀 살 거야. 저기 누나들, 잠깐만 나 좀 볼까? 어? 뭐라고?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여기 잘 봐봐! 내가 진짜 이렇게나 많이 빌렸단 말이야? 짱구랑 한 푼, 짱구랑 두 푼. 아니, 얘가 돈을 언제 저렇게 많이 모았지? 저 돼지들 중에 절반은 내 돈 먹은 놈들일 텐데. 뭐 이봐. 아마 우리 집에서 제일 부자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애기일 거야. 맞아. 애기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금하라니까. 저 녀석! 이 치사한 자식! 가족들한테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다니! 그래, 맞아, 맞아. 이건 정말 너무해. 안 되겠는걸?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줘야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벌써 돈 맛을 알아가지고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다니. 야! 애긴 돈! 왜? 진짜 그림 잘 그리는구나, 우리 애기. 정말? 정말 정말. 여기 봐봐. 이 사자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잖아. 이거 강아지인데. 그래? 나도 알지! 이게 강아지인 거! 지금은 강아지지만 나중에 사자처럼 멋지게 자랄 것 같다는 얘기야! 진짜? 애기야! 사랑하는 우리 동생 애기야! 누나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유!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눈치도 빠르지, 우리 동생! 그래, 이 큰 누나 몇천 원만 빌려주라. 응? 뭐 하려고? 아이스크림 사 먹게. 이 누나가 애기 네 것도 하나 사다 주면 되잖아. 응? 절대 안 돼! 왜? 누나는 아직 갚을 것도 많은데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당근이지. 누나는 백장이야. 뭐? 누나는 다가올 추운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백장이라고. 곧 겨울이 다가올 거야. 난 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얘기를 해도 난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꿀만 빨고 있다가는 여름은 가버려. 언니야, 괜찮아? 미미야, 애기한테 저런 소리나 듣고 나 10년 동안 헛살아.
봐. 아프지. 알지 알지 이 누나가 어쩌다 배짱이가 됐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겠니? 예전엔 누나도 애기 너처럼 부지런하고 알뜰한 개미였단다. 지금 네가 모은 저금통? 한창 때 누나가 거느린 돼지 저금통들에 비하면 지금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란다. 착하기도 해라. 옅다, 200원 주마. 아빠! 옅다. 자,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도 내가 영원히 부자로 살 줄 알았어. 수세식 경기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래. 그동안 많이 불편했었지? 그래서 말인데, 자두 네가 그동안 저금한 돈을 보태는 게 어떻겠니? 그래, 자두야. 원래 저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려고 하는 거란다. 그리고 화장실 고치고 나면 자두 화장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아유, 자두는 좋겠네. 어때? 좋지? 그리고 그 후로도 뭔가 돈이 필요할 땐 엄마 아빠는 늘 날 부르셨어. 자두야. 내 돼지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세탁기가 들어오고 TV가 바뀌었지. 그래서 난 결심했지. 엄마, 100원만. 아유, 기특해. 우리 자두 또 저금하려고? 옛다. 저금? 그딴 걸 못하러 해? 자, 어때? 이래도 계속 저금할 거야? 어린이들은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낫는 거야. 무슨 말인 줄 알겠지? 그래도... 비밀 하나 더 알려줄까? 엄마, 보일러 바꾸려고 하더라. 알려줘서 고마워, 누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다 뺏기기 전에 누나들한테 인심 좀 써. 알았어. 성공! 누나, 오늘 밤만 얘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돼? 아, 그럼 되고 말고. 근데 애기야, 아까 내가 그랬지? 보일러 교체해야 하는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 근데 애기가 너무 가여워. 뭐야, 부축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착한 척이야. 그럼 니모까지 내가 가져간다. 아니에요, 그냥 해본 말이야. 감사합니다. 자두야, 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 나 오늘 목돈이 좀 생길 것 같거든. 민지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얻어먹었지? 내일은 내가 확실하게 쏴줄게. 정말이야? 그럼 좋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큰일 났어, 언니. 설마.
우리? 애긴 널! 이제 어디다 놓을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누나들한테 뺏기는 것보단 이게 더 낫지. 겨울이 오고 있잖아. 애긴다. 두고 보자. 뭐? 생일 파티? 응, 동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 어? 네가 좋아하는 진아도 오니? 야, 진아도 오고 우리 해님 번 애들 전부 다 올 거야. 그렇다면 누나들이 애기널 최고의 파티보이로 꾸며주마. 그래, 넌 오늘 파티에서 최고로 멋진 인기남이 될 거야. 정말이야? 그럼. 좋아, 완벽해. 정말 거울 좀 봐도 될까? 아이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애기야 늦겠다, 어서 가봐. 맞아, 이런 생일 파티에는 일찍 가서 기다리는 게 예의야, 예의. 알았어. 잘 다녀와. 고마워 누나들, 잘 다녀올게. 근데 우리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보일러 사건 벌써 잊었어? 저 보일러가 고장날 때까지 두고두고 갚아줄 테다. 언니.